언니를 타주를 놓고 여쭤보는데 언니 뭐가 이렇게 화딱지난 게 있어요? 네? 어, 울분이 차 있어. 어? 아니, 지금 일단 담아두고 사니까. 어, 그런 거 같아. 화가 너무 많고 울분이 나고 지금 울고 싶어,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나 봐요. 어? 그게 가장 먼저 훅 들어오고, 혹시요.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요? 96년도? 96년도? 이 어머니가 자꾸 울어. 어머니, 어. 그거, 어머님 많이 그리워하면서 많이 우시나 봐. 어. 내가, 내 인생이 힘들어서, 물론 그래요. 여자들은 엄마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겠지. 근데, 언니가 잡고 있는 형국이 보여서 그래요. 어, 자꾸 그러면 어머니가 좋은데 못 가. 어. 그러니까 자꾸 울음이 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 어머니는 마음속에서 좋은 곳 가세요 하고 좀 그냥 보내드렸으면 좋겠어. 언니가 잡고 있는 형국이 보여서 그래요. 예. 그래야 내가 편해, 언니. 그리고, 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거였고, 어머니 보내드려라.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근데,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소리가 나오는 건 뭐예요? 언니는 뭐 다른 일 하고 싶어요? 어디 딴 데 가고 싶어요?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응. 제 신랑이 좀, 응. 저를 좀 가두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그것도 하나 또 하나, 응? 언니한테는 그렇지. 나 좀 답답하게 살고. 좀 답답, 응. 그러니까 우기만 나고 화기만 하고. 신랑이요, 신랑이 대주님 그 성격에, 어? 어떻게 살았냐 소리도 나와. 좀 답답하게 살았어. 그런데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안 돼. 조용한 성격이고 차분한 성격인데 그나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사셨는데 글쎄 마흔이 넘다 보니 이제부터 슬슬 좀 힘들어지는 거지. 내 스스로가. 언니 우울증 아니 우울증을 앓고 있고 어? 뭔가는 모르겠어. 뭔가 모르겠는데 지금 생활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답답하고 어? 뭔가 떠나고만 싶고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원래는 본인 활동적으로 살아야 돼. 아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 남들하고 어울리고 떠들고 재미있게 이렇게 사는 거를 좋아하셨는데 지금 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울기가 나고 답답하고 그저 맨날 왜 엄마가 결혼 반대했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결혼하기 전에? 네. 어 그러니까 왠지 엄마가 더 그립고 응? 아마 계셨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에이요. 자꾸 엄마만 자꾸 찾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꾸 엄마만 찾아. 이제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엄마도 가실 길을 제대로 못 가시고 가셨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가셨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형국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 스스로 글쎄 남편분이 뭐 놔주겠어요 언니. 내 스스로가 참을 수밖에 없는 그거라서 안타깝다 탁하다 소리는 나오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 네. 언니 그 아들만 보고 탄다는데? 그런 거 있어요. 애기 때문에 살았죠. 예, 네, 아들만 보고 사는데 앞으로 그 아들이요 아마 언니한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그러거든. 아들 보고 살으래요. 아. 예, 아들이 엄마와 분명히 아직은 어리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그 희망을 갖고 사시면 언니 충분히 그거 견뎌내고 잘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너무 본인 스스로도 나를 스스로도 가둔 형국이 나오니까. 하나둘씩 한번 내가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거를 한번씩 찾아보면서 조그만 곳에서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는 그래요.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나 봐. 맞아요. 응, 그러니까, 근데 가끔 한 번은, 뭐 그렇다고 남편이, 물론 답답하게 나를 얽매이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다못해 뭐 꽃을 키우는 거를 재미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소소하게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재미. 내가 할수 있는 거. 뭐 집에서 빵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재밌는 걸 한번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 계속 그 상태로 가면은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 남편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 스스로도 나도 나를 가둔 형국이 보이니. 그렇죠? 응. 그리고 어머니는 꼭 보내드리세요. 자꾸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셨다가도 뒤돌아오고 가셨다가도 뒤돌아오니까 지금 현재 언니가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응.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사실은 지금 남편이 응. 지금 8살이거든요. 남편 성함이요. 아니요, 성함 얘기하지 말고 성만 얘기해줘요. 오? 고. 몇 년생이에요? 67.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응, 본인 스스로가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엮여갖고 그러고 간것 같은데요. 오래 사실 거는 안 보이는데요. 응,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저랑 이제 20년 넘게 살았는데 네. 관제가 계속 있어요, 관제가. 관제. 귀가 얇잖아. 그리고 폭력적으로, 네, 폭력이 있어. 폭력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 못해요, 이 사람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이 고시가정으로 들어오는 이 집안이 그래. 아마 윗대, 뭐 시아버지도 그랬고, 뭐 위에 할아버지도 그랬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냥 본인들 승질대로만 하고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러다 보니 이거 한마디로 DNA가 그렇다는 거지. 이분이 그럼 어떻게 살아볼래도 잘안 되고 이걸 어떻게 내릴까? 사주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도 진짜 하늘같이 높고 아휴.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보면 남편도 뭐 승인 사주라고 하고 저도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가물이. 그러니까 언니가 부르면 저도 그러니까 사실 둘이 예, 언니 사주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주야. 저도 맞아. 사실 뭐 결혼에 매번 엎어야 되는 사주인데 제가 참고 사니까 참고 사는 거지. 살았다 이렇게 하긴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힘들게 힘들지.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애기 보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시가중도 워낙 높다 보니 이분은 컨트롤이 안될 거야. 잘 빌고 사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 고시가중으로는 조상님들을 살펴보면 많이 대우를 안 해갖고 거의 배고픈 조상들이 많고 얻어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떠나지 못한 영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 풍파가 많아. 그런데 이런 풍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언니가 또 시집을 가서 또 자손을 낳다 보니 그러니까 또 언니 인생도 편하지 않지. 그런다고 해서 뭐 구슬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할까? 사주를 눌러주는 거는 맞는 건 맞는데 지금 뭐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 제 입에서는 우리 술련전에서는 나오는 소리는 그저 많이 빌어라 소리밖에 없어요. 빌어서 눌러가는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가 눌리듯이 내 남편도 좀 눌러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아휴 나오는 건 한숨이네. 나오는 건 한숨이고
쏟아지는 건 눈물밖에 없고 기운도 없고 언니 두통도 많이 나고 물론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내 스스로가 견뎌낼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죠? 내 나를 위해서도 비는 것뿐만 아니라 좀 빌지 안 빌었어. 정성을 좀 들이지. 모르고 살았어, 이런 거를. 아, 모르고 살았으니까. 좀 일찌감치 좀 빌어가고 그랬으면 많이 들이닥칠 걸좀좀 막아냈을 텐데. 하다못해 그래. 비바람이 부는데 언니는 우산도 안 폈어. 그러니까 그 비를 다 맞는 거야,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이제 마음 너무 고하다 보니까 이런 데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내가 노력 안 해본 거 아닌데, 그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상님들이 다 치는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찾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신령죄는 좀 너무 늦었다 소리도 나와. 근데 앞으로 살 일은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언니 좀 빌고 사셨으면 좋겠어. 하다못해 절이라도 가서 조상님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소리도 한번 해야 되는데 언니는 이런 게 없었어.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열심히만 살고 내가 남한테 험한 소리 안 하니까 그렇게만 살면 내가 잘될줄 아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손도 있잖아요. 그쵸? 내이 집안이 고시 집안이 좀 그래요. 윗대부터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 아들한테도 갈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많이 비시면서 그러시면서 사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야 풍파가 없고 좀 문이 좀 열리고 내가 좀 사는 것에 왜 조상들이 왜 치겠어요? 안 알아주니까 치는 거야. 근데 이제라도 아셨으니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빌어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라도 좀잘 빌고 살 테니 우리 가정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 다잘 되게만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왜 빌었을까요? 본인을 위해서 빌진 않았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빌었는데 그 공줄로 이 양쪽 집안에서 다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공줄이 끊기니 조상님들이 움직이신 거지. 화가 나신 거고 조상님들이 화가 나시니까 이렇게 치는 형국이니 이제부터라도 잘 부시면 조금씩 편안해진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남편분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막아주실 수 있으니 본인들한테도 있거든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비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큰 걱정 없다 하니까 이런 일에 더 이상 그리고 이분이 남편분이요. 네. 어쩌면은 그렇게 갔다 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이 반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돌아다보고 언니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있고. 그래서 아마 갔다 오시고 나면 얼마 안 남았죠. 갔다 오시고 나면 많이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크게 겪을 거다 겪었다 소리 나와요. 겪을 거다 겪었고 많이 힘들겠다. 치고 쳤고 이제부터 열심히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아들이 분명히 잘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드님 잘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있잖아. 내가 있잖아. 잘 비시라고. 그러시면 분명히 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게끔 도와주실 거니까 잘 빌어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너무 기운이 없다, 언니. 화이팅 하시고요. 열심히. 선생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네. 큰 놈. 큰 놈은 어때요? 작은 놈은 아직 철이 없고, 큰 놈, 큰 응? 놈이 철이 없어요? 아니, 작은 놈. 작은 놈은 아직 철이 없고, 큰 놈, 사건 사고가 그래, 말썽은 좀 피었네요, 큰 놈이. 네네. 큰 놈이 좀 말썽은 피었는데, 정신 차릴 거예요, 언니. 아버지가 이런 거, 된거 보고, 애가, 큰 놈은 제가 낳질 않았거든요.
근데 큰 놈이 작은 애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19살. 근데 아직 철딱선이가 없어.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고 큰 놈이요, 자기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많이 놀랬어. 내가 그래서 아 나도 잘못하면 아버지 같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얘가 정신을 살살 차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큰 놈이 고마워해요. 그래서 잘할 거예요, 언니. 언니가 내 새끼처럼 키웠잖아. 마음속으로 친근한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큰 놈이 잘할 거예요, 언니한테. 작은 놈도 물론 잘하겠지만 아직은 어려서 그래요. 정신 차릴 거예요, 큰 놈도. 얼마 안 제가 남았. 애들은 괜찮을까요? 네, 애들 괜찮아요, 언니. 다행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이런 거 갖다가 얘기할 때 보고 배운 거, 그러니까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고 반성으로 가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형국으로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화이팅 하시래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언니. 그러다 몸상해.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래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백후신궁 해령보살이에요. 네, 이거 보시면 나와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